마리클레르 코리아 독자 여러분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뻔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름, 본명, 김홍, 몽이 생년월일 2005년 6월 23일 근데 MBTI가 틀렸어요. 홍이는 EN, PT잖아. 아 이거는 좀 실망이다 형. 이 멤버를 나타낸 해시태그 오늘 김홍 뭐 먹어? 김홍 성인 됐다. 김홍아 가만히 있어. 해시태그 이거. 아 이거는 좀 자기 전에 형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한테 계속 이렇게 달라붙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대 요청이 가만히 있어 김홍 약간 이래서 이걸 쓰는 것 같습니다. 매력 포인트 눈 미소 에너지 이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홍홍 이거는 제가 바꿔놓은 거거든요. 요청 핸드폰으로 홍홍홍이라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누가 쓴지 딱 알 수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햄버거랑 엽떡. 아 엽떡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빠진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햄버커? 햄버커? 햄버커라고 적혔는데? 햄버커? 큰 햄버거. 아 햄버커 빅 버거. 자주 쓰는 이모티콘 첫 번째 거는 뭔지 알겠다. 그 하트 뒤에 작은 하트 있는 홍이가 쓰는 이모티콘 있잖아. 이거는 제가 유치형한테 부탁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 집키가 없다 유치형한테 유치형 집키가 없어서 집을 못 들어가 그래서 혹시 밑으로 내려와 줄 수 있어? 이모티콘 이거 써가지고 이거 쓴 것 같습니다. 홍이가 전화 올 때마다 저 알 것 같아요. 약간 문제가 생겼어. 형 일부러 안 맞는 거지. 유치형 부탁해. 2024년에 이 멤버와 꼭 함께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놀이공원에 같이 가기. 이거는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멤버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다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어렵다. 근데 진짜 어렵긴 하다 이거는. 진짜 사실은 저예요. 아 그러면 유치형 한번 봐볼까요? 아 좋습니다. 와 그림까지. 와 그림 굉장히 정성 들여 그렸네. 알 것 같아요 누가 쓴지. 용시 웡파닌논 4월 11일. 어? 생일이 4월 11일이에요 형? 이렇게 모를걸 우리 느낌이? MBTI, INFP. 오! 아, 근데 F랑 T랑 번갈아 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태국 두리안 동생 러버? 동생 러버? 날 왜 쳐다봐요 형? 나 아니야. 누구야? 동생 러버 누구야?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내가 파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마태형 잘생기고 뭐야? 잘생기고 예쁘다는 뜻. 아 너도 잘생겼어. 뭐라는 거야? 고마워. 눈빛 얼굴 그리고 태국어 잘함. 휴대폰에 저장한 이름 여시 브로. 원래는 브로 없는 거. 아 근데 원래 여치라고 중요한 쓰잖아. 근데 바꿨다고 들었는데? 방금 적으면서 바꿨어요. 아 그래? 뭐야 정빈이잖아. 아 오케이 알았어. 아 한국어 좀 똑바로 써야 돼. 아 오케이 미안해요 형. 이모지는 모르겠고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씀 이렇게 써있네요. 요즘 물결도 완전 많이 물결 많이 쓰네. 물결 많이 써. 나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현민 가져와 줄 수 있어? 2024년에 이 멤버와 꼭 함께하고 싶은 한 가지 사킨 홍어 먹기. 근데 최근에 정빈이 형이 형한테 홍어 먹으러 가자고. 맞아. 홍어 얘기는 정빈밖에 없어요. 맞아요 제가 썼습니다. 정빈이인 게 밝혀졌으니까 정빈이가 해볼까? 와 깔끔하다. 동현이에요. 아 왜냐면 글씨체가 일단 이쁘고 그림을 제일 잘 그리고 깔끔해요. 정리를 열심히 해놨습니다. 아 열심히 포장해주는구나. 이름은 임정빈. 생일은 2003년 7월 22일. MBTI는 ESFJ. 다 맞고요. 멤버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맛집 빅데이터. 아 맛집 빅데이터 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울보랑 코너핑이 적혀있는데 지금 활동 5개월 조금 넘었는데 5개월 내내 해명하고 있거든요. 자 울보는 제 감수성이 좀 풍부하다. 수다쟁이는 말이 너무 많은 건 맞아가지고 이건 대만 할 게 없지.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파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리더와 보컬 맞고요. 매력 포인트 밝은 미소. 휴대폰에 저장한 이름 정빈이. 와 깔끔하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육류와 회. 자주 쓰는 이모티콘 하늘색 하트. 아 만나고 왔다. 아, 맞지. 많이 쓰지. 2024년 이 멤버 꼭 함께 하고 싶은 거 아침 운동을 함께 하고 싶다.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동현 씨.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아무래도 식빵 같아요. 식빵과 함께 그려졌네요. 이름 윤동현. 생년월일 2003년생 히읗 히읗.
일단 제 생일을 모르는 거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MBTI, ISTP 물음표인데 근데 맞아요. 축하드려요. 이 멤버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노잼, 춤짱, 빵추의 20. 빵추 20은 안 해봤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파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안무, 제가 빵을 담당하고 있는지 맞지? 몰랐네요. 휴대폰에 저장한 이름, 저장이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을 땐 동키호테 윤동현. 아 여기서 또 한번 확정을. 저장이 왜 지금 안 돼 있죠 구현미 씨? 네? 아니 제가 저장을 안 한 건 아니고 요치 형 빼고 다 전화번호를 바꿔서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빵이란 빵은 다 좋아하는데 대체로 크림빵 같은 거 좋아합니다. 안에 내용물이 있는 빵을 좋아하고요. 자주 쓰는 이모티콘. 아, 이모지를 잘 안 쓰는 것 같다. 이모지를 진짜 안 써. 그래? 아니야 나 근데 이모지 이거 써. 노란 얼굴에 눈 이렇게 땡그랗게 있고 그냥 미소만 짓고 있는 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끼리 연락하면서 이모지를 쓸 일도 없을 뿐더러 사실 톡을 할 일도 없어요.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아까 동현이랑 톡한 거 확인해봤는데 1월 2일이 마지막이더라고. 어? 어쨌든 저는 이모지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이 멤버와 꼭 함께하고 싶은 한 가지 추가 받아서 여행 가기. 다음은 전재요. 다리 찍기를 못하는데 본명 부현빈 생년월일 2003년 5월 29일 MBTI ENTP 이 멤버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귀요미 엉뚱이 시크남. 다 갖고 있네요. 또 시크남이랑 어울리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둘 셋. 매력 포인트 갑자기 이상하게 말할 때 귀엽다. 이상하게 말할 때가 뭐죠? 현빈이 형이 또 다르게 말할 때 있잖아. 약간 엉뚱하게 모짜렐라 했는데 모나리자?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왜 호응을 안 해주죠? 휴대폰에 저장한 이름은 신빈이 형 2. 신빈이 형이 아니라 현빈이 형이라 했어요. 그냥 신빈이 형이라 썼잖아 이거. 현빈이 형이 한 명 더 있나 봐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햄버거, 피자, 초콜릿. 피자는 제일 좋아하지 않고 피자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자주 쓰는 이모티콘 하트. 자 아니요 저 하트 이모티콘을 거의 안 써가지고. 아 이거는 파워들한테 많이 씁니다. 아 파워들한테 하트는. 파워들한테도 하트 이모티콘 안 씁니다. 그럼 요즘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뭐죠? 활짝 웃는 이모티콘이랑 웃는 게 뒤집어진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아 맞아. 2024년에 이 멤버와 함께하고 싶은 한 가지 놀이공원 렛츠고. 번지점프로 오셨습니다. 아 놀이공원을 좋아하네. 번지점프는 아무래도 약간 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잖아요. 혹시나 줄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난 지금 그런 무섭다. 난 겁쟁이다. 아 겁쟁이가 아니라 너무 두렵다. 번지점프 싫어. 하나도 안 두렵고 나 번지점프 사랑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번지점프는 반갑쯤 되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우에 서로 쓰는 프로필을 진행해봤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마리클레로 3호로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파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